그 시간에는 이제 그 다리, 그 다리 부위에 관한 그 훈련법인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프로쇼에 참가를 이제 한 5년 동안 이게 참가를 했는데, 항상 이제 저의 어떤 단점 부위가 다리 뒤쪽이에요. 그다음에 엉덩이의 커팅. 요즘은 그 전면부에 대한 그 근육 발달은 사실 그 프로 선수들 이렇게 쭉 라인업을 서 보면 전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거의 이제 후면에서 순위가 많이 바뀌어요. 근데 특히 이제 동양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는 뛰어난데 뒤로 돌아설면 이제 백 근육의 발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 그다음에 대퇴 이두의 발달, 그리고 이제 종아리 근육의 발달. 이 부위가 굉장히 좀 단점으로 많이 지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게 처음 제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만약에 했다면 지금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제 그러한 좀 부위 중에 하나가 그 대퇴부 후면부, 그다음에 엉덩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되는 어떤 그 운동법이니까 우선 가장 근육 운동을 진행할 때 제일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한 가지 이론이 있다면 머슬 프라이오리티, 즉 근육의 우선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근육의 우선법의 가장 주요 골자가 뭐냐면 자신의 약점 부위를 가장 먼저 실시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퇴부 전면은 내가 조금 후면에 비해서 조금 장점이라면 단점인 후면을 먼저 실시하는 게좀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그 대퇴부 전면 운동을 할 때도 사실 대퇴부 후면이 같이 움직이는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그 부위의 어떤 운동량을 늘리는 하나의 어떤 방법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퇴부 훈련을 하실 때, 뭐 선수인 경우에 보디빌딩적인 접근이라면 뭐 대퇴부 전면에 대한 자극을 먼저 진행하는 것보단 대퇴부 후면을 먼저 진행하고 대퇴부 전면으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요즘 트렌드에 맞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원레그 컬을 먼저 진행하고요. 자, 무게는 이게 의외로 힘들거든요. 요 정도는 돼야 좀 느낌이 와요. 예, 무릎 대고 양손을 잡으시고, 여기는 펴주고, 그다음에 팔꿈치에 힘을 딱 주신 다음에 상체 고정시키고 그대로 잡아 올리시면 돼요. 아니지, 요걸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어야죠. 접어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천천히 내려주고. 무거워요? 좀 빼줄까? 다시 한번 쭉 당겨주고 그다음에 쭉 펴고. 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요걸 하실 때는 돌씨를 계속 유지하세요. 그러니까 발목을 이렇게 꺾어놓고 하셔야 돼. 둘, 셋, 아홉, 열, 최대 신전, 하나. 15개 정도.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다음에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올리고, 요거를 절로 돌려주면 돼요. 그다음에 요걸 이쪽을 빼고, 자,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다섯, 발목 꺾어주세요. 다 펴고, 아홉, 다음,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오케이, 열다섯.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원레그 컬로 양쪽을 자극을 주면 느낌은 와서? 근데 좀 가볍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런지. 런지는 이쪽으로. 자, 여기다 이제 발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면 오른쪽 발을 올리고 자 몸이 지금 앞으로 갈 거죠. 이렇게 갈 때 고관절이 회전되죠. 그러면 엉덩이 근육에 붙어있는 흉요근막이 대각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흉요근막이라고 하는 그 근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근막이 이쪽 흉요근막이 여기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연결돼요. 이쪽 반대 광배근으로. 그러니까 이쪽 엉덩이의 흉요근막은 이 반대쪽 광배근 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움직이면 이쪽 광배근이 늘어나야 흉요근막이 밸런스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서로 밸런스를 맞추려면 런지를 할 때 이쪽 고관절이 구부러지니까 어떻게? 이쪽 광배근을 늘려야죠. 아니, 이렇게 늘려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적으로, 대각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이 구부러지면 이쪽이 이렇게. 근데 몸을 너무 틀어버리면 안 돼. 시선 그대로. 그 다음에 뒤로 나오고 발 바꿔서. 그렇죠. 그걸 연속 동작으로 시작. 하나, 둘, 딴.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건 늘리는 게 아니고, 하나, 이게 늘리는 거야. 하나, 그래야 광배근이 늘어나죠. 그렇죠? 하나, 둘, 다섯, 둘.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이번에 열 개, 두 개만 더. 열하나, 하나, 둘, 열둘.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저쪽 라잉 레그 컬로. 라잉 레그 컬을 하실 땐 이거 조정하고 가셔야 돼. 네. 그냥 들어가지 말고 이건 2번. 그 다음에 발 길이를 한 3번 정도로. 3번. 아니 이 반대로 해야 되겠다. 키가 있으니까. 너무 긴 것 같은데. 5번 정도. 됐어요. 무게는 45? 꽤 무거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그컬을 할 때 이 종아리에 그 수축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돌시. 그러니까 왜 이게 돌시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그러죠. 그러니까 배측 굴곡, 저측 굴곡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측 굴곡 상태에서 플란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종아리에 쥐오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서 그러니까 엄지, 그러니까 배측 굴곡 상태를 유지하고 반대로 이렇게 배측 굴곡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당기세요. 시작. 쭉. 그 다음에 천천히 완전히 피고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상체 좀 드시고.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오케이. 그 다음에 일어서서 이쪽에, 어? 저 스티프 렉 데드리프트. 잠깐만. 바만 일러주세요. 바만. 요 그냥 놔주시고. 거울 보고 스티프 렉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돼요. 스티프를 할 때는 양발의 간격이 좁아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수축됐던 그 대퇴이두의 긴 스트레칭을 유도시켜서 조금 더 그 대퇴이두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목적이죠. 자, 바는 몸에 붙어야 돼요. 거울 보고. 자, 시작. 천천히 내려가세요. 무릎이 약간 구부리고. 조금 더 내려줘. 힙을 약간 뒤로. 기구는 앞으로, 기구는 몸 쪽으로 중심 잡으면서 호흡을 뱉으면서 천천히 더 밑으로. 다리 뒤에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일어서고.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셋. 다리 뒤에 느껴져요?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완전히 서야 돼. 그렇죠. 마지막, 오케이. 그다음에 천천히 놓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저 글루트라고 하는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지금 어차피 지금 고관절도 많이 활성화됐고, 대퇴이두도 지금 많이 움직였으니까, 이때 이제 그 다리 뒷편을 완전히 다 공략시키는, 이제 그러한 그 접근으로 위해서 글루트. 우선 허리를 대고 누워서. 자, 이게 은근히 이게 자극이 많이 올 거예요. 다리, 발은 좀더 앞으로. 너무 앞으로 했어요. 이 정도,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등 대고 누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안전벨트를 저기다 끼워야 돼. 끝쪽에다. 끼우고, 이렇게 잡아 당겨요, 완전히. 제가 잡아 당겨줄게요. 이렇게 당겨주고. 자, 대기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게 요령이 있는데, 허리를 딱 들면, 이 손잡이를 앞으로 밀면, 그, 되는 장비예요. 근데, 약간만 내리셔야 돼. 밑으로 확 내리지 말고. 자, 살짝만 들어보세요. 요길 들어야지. 위로. 그렇죠.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스탑, 스탑, 스탑.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요. 스탑, 스탑. 올릴 때, 바 뒤꿈치를 이용해서 몸을 약간 뒤로 밀어주는 거야. 이건 올리고, 약간 몸을 뒤로 밀면, 엉덩이가 꽉 조여지죠? 더 올려요, 더 올려. 지금 느낌 오죠? 다리의 힘을 이용해야 돼. 힙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살짝만 내려요. 그 다음에 다시 올리고. 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천천히 해야 돼. 넷. 다섯. 여섯. 약간 몸을 요렇게 미는 요런 느낌. 이건 땡기면 안 돼. 여기다 손을 올려놔. 아니, 아니. 하나. 천천히, 천천히. 열둘. 열셋. 열넷. 그렇죠. 지금 좋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그래서 이제 일어서셔서 이제 카메라를 보고, 느낌. 카메라를 처음 보고. 그 엉덩이, 그러니까 그 엉덩이에 보면 이 고관절 있잖아요. 그 고관절에 보면 아스타블룸이라고 그래가지고 관골구라고 하는 그 부위가 있어요. 그 관골구가 뭐냐면 상완골은 견갑골의 관절강부에 이렇게 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퇴부에 있는 뼈, 이걸 우리가 대퇴골 그러잖아. 그러니까 대퇴골은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더 둥그래요. 그다음에 목이 있고 어깨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뭐 대전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이 이렇게 동그랗고 목이 있으면서 어깨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큰 뼈가 여기 대퇴골뼈란 말이야. 그래서 그 대퇴골의 머리 부분이 그 골반에 움푹 이렇게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위에 이렇게 쫙 껴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골구라고 그래요. 아스타블룸이라고 그런다고. 그 아스타블룸 안에 보면 소흉근, 그 겉에 중둔근, 그다음에 겉에가 대둔근이에요. 그 엉덩이 근육이. 그래서 그 관골구에 있는 그 대둔근뿐만이 아니라 뭐 중둔근, 소둔근까지 완벽하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운동법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그렇죠. 엉덩이가 그냥 막 빡빡 조여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올 텐데,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요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저는 3세트 정도 진행을 시켜요. 왜냐면 3에서 6세트 사이가 제일 좋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3세트가 넘어가게 되면 지나치게 엉덩이가 많이 그 긴장을 해서 잡지 잘못하면 허리 아플 수 있거든. 그래서 한 3세트 정도를 추천드려요. 근데 지금 보면 개수가 이쪽 15,
그다음에 런지 아까 12개 했지만 사실 15개 정도 해야 되거든. 15. 그다음에 라잉 레그 컬 15, 스테이 플렉 15. 이거 20개였잖아. 그럼 그것만 해도 개수가 몇 개야? 3세트 정도 하면 거의 뭐 대퇴이두나 엉덩이 그 뒷부분이 거의 뭐다 초토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스쿼트, 레그 스텐션 컴파운드로 묶으면 다리 끝나요. 다리가 끝나요. 굳이 뭐 옛날같이 뭐그 단일 세트로 해가지고 뭐 스쿼트 뭐 저중량서부터 체크하고 고중량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드롭 쓰고 그다음에 레그 스텐션 막 무게 올려가면서 막 하고 다음에 다시 또 레그 프레스하고 그렇게 해서 뭐 여기에 막 1시간 걸렸잖아. 여기도 막 1시간 하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운동법들이 기본이 돼서 지금의 운동법으로 또 바뀌어진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또 아까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어떤 그뭐 대퇴이두나 대퇴사두의 훈련법들을 이렇게 보디빌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집중적인 자극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 해당 부위에 고립화를 시켜서 그 해당 근육 부위만 참여시키는 어떤 특수 장비를 활용한 그런 운동법적인 게 운동법을 진행하는 게 요즘은 거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